헌트리스 오브 할로우 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타이틀 화면 이것만 보고 다운받은 게임이어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귀여워 보여가지고 받았는데 설명을 잠깐 볼까? 평화로웠던 마을 포크위드 할로우에 나타나 마을의 쑥대밭으로 만든 늑대떼. 포크위드 할로우가 마을 이름인 건가? 아무튼 이를 소탕하기 위해 레노라 켈러민트가 도끼를 들고 나섭니다. 어허, 사냥을 도와줄 수 있는 수렵꾼을 찾아 이 곤경을 헤쳐나가세요. 그러니까 빨강망토 같은 느낌의 게임이라는 건가? 딱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빨강망토고 늑대떼가 나오고 도끼를 드는데 사냥꾼이 도끼를 드는 게 아니라 레노라라는 이 타이틀 친구로 보면 되겠지? 그건 아직 모르겠나? 아무튼 그 친구가 도끼를 들고 늑대들을 도움을 해보내는 건가? 그리고 또 설명이 부가 설명이 더 있는데 본 게임은 다소 잔인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게임이 아니었어? 본 게임은 트라우마를 유발할 만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경고 문구가 두 줄이나 되네. 타이틀은 이렇게 평화로운 느낌인데 아무튼 해보면 알겠지. 시작. 제법 잔인한 느낌의 게임이 되려나? 근데 요 며칠 계속 이런 느낌의 게임만 계속 하고 있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좀 밝은 게임도 좀 하고 싶은데 슬슬. 오래전 매우 매우 멀리 떨어진 마을에 레노라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아주 아주 먼 옛날 누가 살고 있었어요. 동화책 같은 느낌이 시작이네. 마을 사이즈도 제법 쬐깐한 게 시골 같은 느낌도 들고 레노라는 가족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레노라와 어머니는 마을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가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일주일마다 레노라와 어머니는 바구니에 간식거리를 잔뜩 채워서 숲 한가운데 작은 집에 사는 할머니를 뵈러 갈 준비를 한다. 아까부터 계속 빨강망토가 생각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네.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랑 같이 간다고. 오늘이 바로 레노라가 할머니를 뵈러 가야 하는 날이다. 혼자 가는 건가 이건? 이맘때쯤이면 레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은 뒤 집 계단에서 내려와 어머니께 오늘이 할머니 댁에 방문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린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네. 할머니를 그만큼 많이 좋아하고 그런 거겠지. 아, 또 설명 있네. 화살표로 움직이고 자, 이거 패드 되나 혹시? 이런 거 패드로 하고 싶은데. 뭐 이게 레노란 자기보다 더 강한 늑대떼는 사냥할 수 없습니다. 자동 사냥은 자동으로 공격만 계속되며 방어 회복은 안 된다. 식료품 아이템은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낭비하지 않도록 해라. 내가 생각한 게임이 많이 아닌 거 다른 거 같은데 난 텍스트 읽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가끔은 늑대떼를 사냥하지 말고 지나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사냥이 시작되면 레노라나 늑대떼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도망치실 수 없습니다. 살벌한 게임이네. 패드 되는 것 같다. 해보면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도트? 이거 포켓몬 생각나는데 1세대 도트 같은 화면이. 오늘 할머니를 뵈러 가봐야겠지. 귀엽다 아장아장. 원래 같았으면 엄마가 날 먼저 깨워서 출발하기 전 심부름을 먼저 시키시는데 깜빡하셨나 보네. 무슨 심부름이길래 그럴까? 분명 바깥 정원에 계실 거야. 가자마자 오늘 할 일을 알려주시겠지. 다 플랜이 짜여있다 이런 건가? 스틱으로 움직일 수 있고 방향키 화살표 십자키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스틱으로 하자. 2층은 안 갈 거야? 다시 자러 들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엄마를 화나게 하고 싶진 않은걸. 그 사이 조는 건 맞지? 모닥불은? 스틱 불편하다 생각보다 이거. 스틱을 써버릇하지 않아가지고 매번 십자키로 했지. 어머니 왜 콧등을 긁히셨을까? 긁힌 건 맞나 흉터 저거? 잠꾸러기 레노라 일어났구나. 마침 할머니 댁에 가려고 준비하던 참이었는데 근데 아직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이 반짝이는데 너무 이른 시간 아니야? 새벽 4, 5시 아니야 이거?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오늘은 상점에 들렀다가 대장간에 가서 가져갈 음식이랑 우리 짐들을 챙겨줘야겠구나. 상점 대장간. 이게 그 심부름인가? 이 잡초들만 마저 다 뽑고 출발할 거란다. 알겠지? 알았어요. 물건 챙겨서 다시 돌아올게요, 엄마. 상점이랑 대장간 가라고? 집안마다 팻말 박혀 있는 건 뭐야, 이건? 포크위드 광장. 이쪽이 광장인 거고. 달리기는 뭐, 되는 거다. 오. 그럴싸하게 뛰는데. 켈러멘트 주택, 레노라의 집. 일단 가봐. 저, 뭐야. 늑대인가 싶었는데, 집 앞에 있는 거 봐서는 여기 키우는 개인가? 이거는, 서브. 오케이. 너 하트? 뭐야, 뺨이 하트인 거야? 눈이야? 뭐야, 왜 이래 이거? 우리 대신은 바깥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나 봐.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바로 저 숲으로 달려가 버릴걸. 이거 산책을 안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산책 좀 시켜주지. 덕우드 주택. 어르신 안녕? 정말 크고 무시무시한 늑대가 몇 년 전 마누라를 물어 죽였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생각해. 마누라가 살아있었으면. 엘상드로 참 희망찬 얘기해준다, 야. 아우. 남작가 그 부인의 집. 베어베리 가족. 집은 되게 크네. 상점이라고 여기도 알 수 있게 써놨구나. 기다려봐. 상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주민들이랑 얘기 좀 해보자. 롭시드 아가씨. 늑대로 바글바글한 곳 한가운데 토끼 오기를 놓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 누가 그렇게 하셨을 때? 하지만 내가 여기서 그렇게라도 토끼를 안 돌봤다면 다 늑대밥 신세였겠지? 아, 지금 이 마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건가? 술객꾼이 말한 늑대 스테이크에 대해 내 생각을 솔직히 얘기하자면 좀 거부감부터 들어. 늑대고기? 무슨 맛이려나? 가끔 머리에 쓸 천 맞는다고 늑대 먹이통을 가지고 돌아다니던데, 그건 좀. 방금 박제해뒀던 걸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과연 자연스러운 조리법일까? 아, 알고 싶지 않은 얘기 되게 많이 들려주네. 여기가 대장간이고. 그럼 대장간 먼저 들어가보자. 동부 쪽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안녕. 안녕, 레노라. 너희 어머니 짐 준비가 아직 덜 끝나서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와줘야겠구나. 한 30분쯤 뒤에 가져다 줘도 괜찮겠니? 네, 그렇게 해요. 일이 다 얘기가 되긴 한데 아직 준비가 덜 됐고. 그러면 상점 쪽도 아직 준비가 안 됐을려나? 그러면 딴 데 놀러 갔다 와봐야 되나? 남의 집엔 들어가지긴 하나? 안녕, 아저씨. 좋은 아침이야, 레노라. 너희 어머니가 부탁하신 물건들은 내가 다 준비해뒀단다. 빠르시네, 여기는. 이건 빵집에서 직접 구운 빵덩어리야.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따뜻해. 맛있겠다. 덩어리진 품퍼니켈 한 개. 품퍼니켈. 그리고 이건 정육점에서 가져온 자른 햄이란다. 샌드위치 먹으면 되겠다, 야. 또 이건 병에 든 물인데 정말 맑은 샘물이란다. 병에 든 물? 우물 같은 것도 보이긴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물 안 개오나? 고마워요, 코시아시아치. 이제 발음 줄줄 샌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렴. 코스염이 되게 정갈하시네. 멋지다이. 여기 물에서는 안 떠? 남의 집도 한번 들어가 볼까? 아, 비켜봐. 안 들어가시냐 이거? 에헤이, 문단속을 왜 이렇게 잘해놔? 30분 아직 안 됐나? 너무 급하게 차지 않나? 아, 안 됐어, 알았어. 아, 그리고 이게 이동이 한번 눌러두면 온오프 방식이구나. 알았어. 그럼 이 동굴 한번 가보자. 마을 출입문도 있다고 하고. 아따, 뭔 출입문 이렇게 높게 세워놨어. 진격의 거인이요? 출입문. 이건 매더 주택. 은 밑에 있습니다. 아, 아래쪽이라고. 나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뭐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네. 여기 이웃분 재밌는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레노라, 이 마을에서 의사가 얼마나 까다로운 직업인지 알고 있니? 동정만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고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단다. 갑자기 대뜸 아침 인사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야? 응? 의사 집안인가? 스위스 파이어 주택. 들어가 볼래? 안 들어가시네? 뭐 되는 게 없네?
말 밖으로는. 알로 출입문이네. 우리 증조할머니랑 증조할아버지가 여기 처음으로 정착하셨었을 때 두 분이서 이걸 직접 지으셨다 들었어. 대단하시네. 늑대 출몰지랑 말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늑대 떼를 막으려면 이게 최선이었겠지. 이놈에 있는 숲은 그때보다 더 위험해졌을 거야. 허. 아휴, 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이상하냐. 그냥 키보드로 할까? 어. 이게 낫겠다. 저장도 한번 하고. 저장이랑 이 저장이랑 달리는 건 쉬프트 키겠고. 오케이 됐어. 둘러볼 건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이제 대장간 됐나? 됐겠지 이 정도면? 아직도 안 됐어? 아 뭐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냥 나 집에 가면 되는 건가 그냥? 갈게 그럼. 아, 안 가지? 아 어떻게 되는구나. 아직도 뽑고 계시네? 이거는 저기 마리오에서 나오는 꽃 그거 같다. 게임보이 슈퍼마리오 랜드였나? 그거. 스톤크럽 부인이 우리 짐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하세요. 코우시 아저씨 건 챙겼어요. 설명 또박또박 잘하네. 똑똑한 친구요. 고맙다 얘야. 가져온 건 이 옆에 둬도 돼. 이 잡초들을 마저 다 뽑고 나서 점심을. 뭔 소리고? 어머 이게 무슨 소란이지? 모르겠어요. 뭔 일인지 보고 올게요. 조심하렴 레노라야. 나도 좀 이따가 보마.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느낌이 안 좋아. 근데 가야 돼? 몸 깡따구야? 이 뭐 폭격 맞았나? 왜 이래? 이럴 수가.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됐잖아. 이 늑대들은 다 뭐지? 아까 뛰놀던 개가 아니었어? 레노라, 늑대들이 점점 가까이 와. 피해. 세상에 단숨에 잡아먹어버릴 거야. 늑대가 불도 질러요, 근데? 얘야, 이리로 오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위험해. 아니, 불길을 어떻게 뚫고 저까지 가요? 앞에 개도 무서운데. 날 잡아먹어? 단숨에? 꺄! 꺄! 먹지마 임마! 어떻게 가야 돼? 아유 막히는데 길이. 일단 저쪽으로 삥 돌아갈 수 있게끔 나선식으로 해가지고 어서오세요는 돼있는데. 꺄! 맞다. 서둘렴. 베어베리 남작댁으로 들어가자. 그럼 좀 비켜봐. 한번 부닥해볼걸 그랬나? 좀 쉬었다가 나한테 다시 오길래 말았지? 기다려봐. 아, 못 나가네. 이 멍멍이, 너 멀쩡했구나. 그래도 정신은 제대로 차리고 노는 멍멍인가 보네. 늑대는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대시가 늑대 떼를 먼저 발견했었는데 난 또 에스더 댁 토끼한테 화풀이하는 건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지 뭐니? 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가까스로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 대시가 다른 강아지들을 잘 지켜준 덕분이야. 기특하네 그럼. 수결꾼이 오기 전까지 이 안에 있어야 해. 수결꾼이라면 우리 위에 밖에 있는 수많은 늑대떼들을 대신 상대해 줄 거야. 조지핀한텐 비밀이다. 그게 누군디? 왜 난리가 났어. 이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늑대들의 침략도 모자라 대형 화재까지. 으아, 우리 마누라가 계속 곁에 있어줬다면 좀 나았을 텐데. 아따 계속 마누라 타령이네. 아 근데 이 아저씨 수염 기가 막히네. 마리로도 한숨 물러가겠는데. 늑대떼야, 한 방이라도 내 창고에 발아들였다가 나가서 늑대가 먹어 주둥이에 한 방 날려줄 거야. 하늘의 맹세. 화끈한 아저씨였네. 우리 안에서 토끼 몇 마리를 데려왔어. 정말 다행이야. 비상식량인가? 하지만 지금 걱정되는 건 조슈아야. 지금 이 사진이 나는 동안에도 조슈아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그게 누군데 근데? 응? 조슈아가 걱정돼? 괜찮을 거야. 걔가 집 밖에서 나가는 거 봤어? 집 거기 가장 안전하지 뭐. 아, 아까 동쪽에 봤던 아무도 없어요 하던 그 친구인가? 위층엔? 안 올라가죠? 이 큰 집을? 이란. 레노라 기분이 좀 어떠니? 그런 걸 물어봐야겠어? 그냥 괜찮아요 한마디 해줘 괜찮지 않을까? 응? 괜찮아요. 이런 상황 치고는요. 익숙한 거야 뭐야? 좋아, 이걸 받으렴. 엄마의 짐. 그걸 굳이 지금 챙겨줘야겠냐? 고마워요. 근데 이거 저희 엄마 짐 아닌가요? 먹을 것밖에 안 들어있을 텐데요. 그건 도끼란다. 얘야,
넌 날 도와서 여기 늑대들을 없애버릴 거야. 아이 주변에 힘 깨놨을 것 같은 사람이 둘이나 있고 저기 늑대 주둥이고 뭐시고간에 한방 날려버리겠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린애한테 묘목도끼를 받았다. 핫다매. 아니 근데 전 나무 벌목도 안 못하는 걸요. 동물 사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지가 나가서 늑대 떼를 잡아요? 그게 가능해요? 레노라, 이 방법밖엔 없단다. 너랑 나만이 지금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말렴. 그 도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참이었어. 이 얘기만 듣고 나가도 늦지 않을 거야. 아니 애한테 그 사용 설명문 알려주면은 응? 그냥 머리에 착착 박혀가지고 막 손이 그냥 벌목꾼이 아니라 저기 사냥꾼만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나 애가? 대시 일로 와. 멍멍이 잘 응? 어? 응? 개상대로 지금? 좋아 레노라, 너한테 사냥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빠르게 알려줄게.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갈 시간은 없어서. 아 저렇게 꼬리 흔들고 눈이 하트가 된 애를 상대로? 아 그리고 대시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하지는 말렴. 대신 터프한 기질이 있어서 끄떡없거든. 아니 그래도 도끼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가 내 지시에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다면 우린 여기 온종일 보태게 될 테니 내 말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중요해. 뭔 소리지 이건 또? 이 공간이 바로 사냥터란다. 너와 네 사냥꾼과 제일 가까운 곳이지. 대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실제로는 늑대들이 서 있을 자리야. 사냥감이 모든 관에 사냥꾼이 무조건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도끼란다. 감이 좀 오니? 적을 마구치는 거야. 사냥을 선택한 다음 공격해봐. 이거 뭐 턴제게임 그런 느낌으로 하라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게이지가 지나가면은 턴이 왔다는 거겠고. 좋았어 좋아. 근데 훌륭한 사냥꾼이 되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 바로 사냥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란다. 사냥감의 특징을 대략만 파악해도 사냥이 더욱 편해질 거야. 뭐 그렇긴 하지. 그럼 대시를 수색하여 대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는 게 좋겠지. 특수 능력 창을 열어서 수색하기 선택해. 게임 장르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휙휙. 내 생각이랑 전혀 다른데 이건 좀. 수색하기, 미숙한 스윙, 묘목 자르기, 흔들며스를 벌기. 대단한데. 일단 수색. 왕왕왕. 황금과 반려견 간식으로 이루어진 심장을 가진 이 마을의 대표적인 잡종견. 체력이 많이 나대네. 터프하긴 하네. 잘하고 있어 레노라. 습득이 빠르네. 이렇게 점점 사냥 경험을 쌓다 보면 새로운 사냥 기술을 얻게 될 거야. 원래 공격보다 더 강하고 더 빨리 사냥을 마칠 수 있게 되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냥할 동안 꼭 안전에 유의할 때야. 항상 체력 회복과 수분 공급으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 수분 공급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아, 다 까다롭네 이거. 주머니 항상 꽉꽉 채워놓도록 해. 여기 타르트랑 병에 든 물을 줄 테니 네 주머니에서 사용해봐. 그러니까 체력 회복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싶은데? 병에 든 물. 그러니까 주머니, 과자, 타르트, 물. PP 회복이라 돼 있었는데. 음식은 네 몸에 영양소를 불어 넣어줄 거고 음료수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지 식료품은 항상 현명하게 쓰도록 해. 아하 안타깝지만 우린 더 이상 시간 지체할 수 없어. 네 첫 사냥감과 곧 마주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 바깥 늑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또 뭐야? 지금 우리 스스로 강인해질 때야.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야지. 뭐 말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회복 아이템, 체력 회복이랑 마나 포인트 회복 같은 거에다가 사냥하는 방식 그런 거 설명이구만. 전형적인 RPG 게임 방식 설명. 좋아 레노라, 날 따라오렴. 어우, 잠 들깬 눈으로 늑대 잡으러 가는겨? 우리 간에 숨어있을 동안 불이 좀 가라앉았어. 하지만 늑대는 더 불어난 모양이야. 저 밖에 빛오고 아니야? 저 앞에? 아닌가? 그을리다만 그런 건가? 사냥 준비는 끝났니? 거의 다요. 난 마을의 서쪽을 맡을 테니 레노라 넌 동쪽을 부탁해. 우린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쓱 가네? 상대하는 거 맞지 저거? 어 잠깐 나 안 가죠 왜? 아 안 돼 이쪽으로 못 가나? 무조건 상대해야 되나 보네?
아, 눈이 뒤쪽으로 째졌냐, 무섭게 쓰리. 아직은 도끼 질질 끄는데 어떻게 얘를... 잠깐, 저쪽도 턴이 찼다는 거지? 방어 그러는데 지금. 아직 연습... 튜토리얼 같은 거라 그런 건가? 아우, 모르겠다. 특수 능력도 한번 써보자. 네 체력은 얼마나 되니? 아까 똥개는 만 정도였는데... 에깨! 이 늑대한테 물리면 기분이 늑대짖는 소리만큼이나 다운될 것이다? 설명이 독특하긴 하네. 작은 늑대. 계속 방어만 쓰는 것 같고. 피가 줄어들고 있는 거겠지? 게이지가 따로 없는... 어, 아파! 이 사람을 무네 이게! 특능이나 한번 더 써보자. HP가 전체 HP냐 아니면 지금 현재 HP를 보여주는 거냐? 전체 HP를 보여주는 거 같네. 아이 살살 좀 해라 이 친구야. 묘목 자르기 한번. 꽝! 어따 세다. 이번 사냥도 성공적이었다. 타르트가 나와. 어휴 가죽이 돼버렸네. 어떻게 서쪽은 잡은 거 맞아 저거? 모르겠다. 동쪽으로 가자 했었는데 저기 동쪽이 불길이 막히는데요. 응? 결국 저걸 다 상대해야 되는 건가? 이쪽으로 안 가지잖아. 이건 뭐야? 모르겠다. 히! 아따 이번엔 두 마리네. 그럼 이번엔 이거 범위 기술. 뭐 세기는 하네. 아 빗나가기도 하는구나. 잘 좀 맞춰봐라 야. 아 빗나간 게 더 많은 것 같아 쟤. 그리고 PP가 다 됐으니까 일단 냈다 덱을 잡아서 됐고. 타르트 잘 주네. 회복 좀 하자. 하나 먹으면 얼마 차는 거냐. 5회복? 딱 맞아 떨어지고. 물은 어떻게도 못 구하나? 아쉬운데?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늑대를 안 잡고 피할 순 없나? 아유 뭐 하고 있네. 아이 널 사냥돼야 되는 거니 이건? 에헤이 한 마리? 됐어 그럼. 잠깐 자동 사냥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열심히 때리는데 4 한 번만 더? 2일 때리냐 여기서? 마지막? 됐고. 성공자 됐지 그럼? 그게 마지막 녀석이었던 것 같아. 잘했어 레노라. 말사람들에게 우물 앞에서 모기 잡고 전할게. 근데 내가 더 많이 처리한 것 같은데. 세상에 맙소사 레노라. 조지핀씨가 모두 말해주셨단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페이션스 레노라가 생각보다 이 일에 소질해 보이는 것 같아. 네 딸한테 이런 위험한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 아니 당사자한테 미안하다 해야지. 응? 조씨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자칫하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었어.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은 없길 바래. 왜 없어야긴 하지. 근데 불은 누가 지른 건데 설마 늑대냐고. 솔직히 생각보단 덜 끔찍했어요. 무덤덤한 거 봐라. 에헴 넌 뭐야 너. 확실한 건 우리들의 용감한 숙녀 두 분께서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 돌아오셨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참. 집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놈이 큰 소리는. 하지만 우린 상당히 큰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늑대 무기들이 한 번 더 공격해오면 그땐 정말 막을 방법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떠들 시간에 좀 어떻게 수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보항을 하고. 세상에 이제야 생각났네. 우기 딸 레노라 할머니는 어쩌지? 난추던 불숲에 혼자 계실 텐데. 레노라랑 같이 확인해보러 갈 테니 걱정 마. 페이션스 캘러미티 이모님은 내가 잘 지킬게. 으헴 또 뭐야. 훌륭한 생각이네 조제핀. 그 어르신을 찾은 후 수력군도 데려오면 좋겠구먼. 수력군에게 무슨 상황인지 다 알려주게. 분명 그러면 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네. 아니 그 머저기를요? 걔를 왜 들려요? 좀 탐탁지가 않나봐. 조지프 남장 말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마을이 거의 다 무너져가는 수준이 됐어요. 베어베리 남자 그리고 롤로벨씨 말이 맞다고 봐요. 적어도 수결꾼은 반드시 필요해요.
뭐 담당자가 있긴 하면 좋겠지. 애가 도끼 휘두르는 건 맞냐? 응? 담당자 불러와야지. 난 그렇게 생각하네. 그런 허풍 뜨는 여성만 떠올리기 전에 한번 주위를 둘러보는 건 어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말은. 우리 편엔 당장 스톤크럽시가 있어. 수결꾼인지 뭔진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 스톤... 부인 혼자 다 잡으라고 늑대를? 얘 나보다도 한 마리 못 잡았던데요? 테오도시아 고모, 당장 맞는 말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군. 벤자민, 왜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 수결꾼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데? 어찌됐든 수격군, 그 괴짜는 부를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요. 그럼 조지핀. 알았어요, 알았다고. 대결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대결 와. 그래, 강요하는 거야 뭐야? 레노라, 광장 독조 끝으로 와. 알았지? 그럴게요, 스톤크럽 부인. 어, 참 뭔 얘길길래 그런디야. 나 근데 이것 좀 가져갈게. 뭐가 아까부터 빠짝거리자. 뭐냐? 병이 든 물. 여기도? 물, 물, 물. 자, 우물에는 뭐에 물, 무기 없어? 어떻게 된 게? 응? 음?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 이게 또 한 가지네. 헤헤. 언니, 나 갔다 올게, 그럼. 레노라, 다른 거 다 떠나서 할머니 잘 챙길 겸, 스톰클럽 부인이 잘 보호해주실 거야. 스톰클럽 부인은 좋은 능력이자 능력 있는 사냥꾼이거든. 그렇구만. 내일 아침에 주변 마을에 잠깐 들르기로 했는데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당장 여기 눈앞에 있는 것들 좀 치우시죠. 레노라, 조지핀이랑과 서럿박이 수결꾼을 데려오면 편히 좋겠어. 서둘러야 해. 대시가 계속 저 늑대들 앞에서 저러고 있어. 왠지 대신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뭐 걔한테 막이라도 걸어보든가. 아이, 잘못 눌렀다. 조지핀은 수결꾼이 처음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믿는 구석을 제대로 보인 적이 없어. 하지만 수결꾼은 우리 마누라를 몰아 죽인 늑대 가족을 직접 얻어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누가 뭐래도 난 그 수결꾼의 끝까지 믿을 거야. 얘기 한 번 한 번마다 마누라가 꼭 들어가는구만. 이 난리법석 때문에 조씨가 다시 사냥터에 나갈 것 같더라니. 조씨는 수결꾼보다 더 깔끔하게 사냥하는 편이야. 적어도 너나 나 앞에선 그렇겠지. 흠흠. 여긴 또 토끼 얘기고. 우리 토끼들이 늑대 공격에도 무사해.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후에 한시름 놓을 상황이니. 아직 저기 아직도 집이 거시기한데 좀. 이 늑대 사체들도 문제인 게 마을에 몇 층은 악취로 가득하게 한다는 거야. 좋은 늑대 가죽 좀 얻어가지 않겠냐고 수결꾼을 설득해봐야겠어. 그냥 좀 묻어둬라, 그렇게 악취가 신경 쓰이면. 안녕 레노라, 밖에서 난리가 날 동안 문을 잠가두고 있었어. 응, 네 현명했다. 그래, 조지핀 아줌마를 돕는 건 나였어 했는데 위험한 일을 맡게 해서 미안해. 맞아가서 숨어있어 그냥. 내가 이번엔 거기다 불 질러줄게. 댕댕이 잘 놀고 있고. 그럼 저... 이... 아 이거 길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우, 말 되게 좁으면서 불편하네. 이거 챙기고 챙기고. 아, 근데 회복 좀 해주고 출발하지 갈 거면. 응? 떠날 준비 됐니? 긴 여행을 떠날 거고 내일 아침까지 못 돌아가. 기다려봐. 하지만 꿈을 걸리진 말길 말았지. 준비가 끝나면 나한테 다시 오렴. 세이브만 해두고 가자. 세이브가 몇 칸이야 근데? 많이 할 수 있네. 15까지 됐어. 회복? 아, 돼 있는 상태였구나. 갑시다. 아침까지 그 준비 끝. 출발. 예, 준비된 것 같아요. 좋아, 그럼 가보자. 얼마나 걸릴까? 어떤 식으로? 스톤크럽 부인, 왜 수결꾼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좀 유치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난 유치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녀석이 여기 오고 난 후로 한 번도 걔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왜? 예? 수결꾼이 안 좋은 짓이라도 했었나요?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어요? 솔직히 걘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나쁜 짓에 손을 대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 이것도 뭔 소리야 갑자기. 당장 난 쓸모없지만 걔 정도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남을 거라 생각해도 항상 걔 눈을 쳐다볼 때마다 드는 꺼림칙한 느낌은 절대 못 지우겠어. 그러니까 심증이 영 안 좋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야? 응? 포크헤드 사람들은 다 수결꾼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왕왕왕 늑대 때예요.
레노라, 뒤로 물러서. 와, 둘러싸였다. 더 오고 있어요. 두 발로 서서 오는데. 방금 녀석 때보다 더 커요. 돌겠네. 레노라, 난 여기 나서 말을 지키겠어. 내빼는군요, 지금. 빨리 가, 난 괜찮을 거야. 스톤클럽 부인. 굳이 그렇게 삥 돌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우리도? 내 걱정은 마렴. 얼른 너희 할머니 댁에 가봐. 하지만 어서 가야 해. 근데 늑대가 어떻게 저 문을 부셨을까? 대단하네. 아, 문을 열어둔 거니? 아, 안녕 마을아. 다시 들어가면 안 돼? 아니야, 스톤클럽 부인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자. 에이, 믿어봐. 분위기 확 바뀌는데. 단추도 벌써 바로 옆이야. 앞이야. 아, 그럼. 아, 쉣. 뭐였지? 왜 공터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냐? 방금 그 늑대 때야. 대체 언제 따로 붙은. 아니야, 할머니 댁에 가봐야 해. 이런 약한 도끼는 상대할 수 없어. 아, 여기선 도망가야 되는 거 보네. 오씨, 진짜 빠른데. 꺄, 이건 챙기고. 박하양 백 과즙 음료? 뭐 이런 게 있어. 오우, 왜 이렇게 빨라. 여긴감? 할머니. 레노라, 너 맞지? 안경 거꾸로 쓰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무슨 일이냐, 얘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늑대떼가 우리 마을을 공격했어요. 그 큼지막한 대문도 늑대들이 어떻게 열고 들은 거, 아니, 누가 문을 열어준 것 같긴 하지만. 이 집은 멀쩡한 겨? 맙소사, 난 괜찮단다, 레노라. 그나저나 많이 지친 것 같구나. 일단 쉬어야겠다, 우리 손녀. 왜 갑자기 빨강망토 생각이 계속되면서 불안해지지? 우리 할머니 맞아요? 그래, 얘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보거라. 또 처음엔 할머니가 맞겠지. 바로 몇 시간 전 늑대들이 우리 마을을 공격했어요. 스톤크럽 부인이 마을을 지키려고 남았는데 다치기라도 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방금 전까지는 네가 제일 위험했는데. 수결검한테 가봐야 해요. 그 친구가 우리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늑대 때는 항상 마을의 골칫거리였지. 하지만 늑대 때들이 마을을 직접 공격했다는 얘기를 듣는 건 오늘이 처음이구나. 뭔가가 늑대 때를 마을로 이끌어온 게 확실해. 그렇지 않겠니? 단순히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구나. 그것 때문에 강아지가 뭔가 낌새가 이상했다 뭐 이런 것도 있다 나왔던 건가? 뭐가 되었든 그 강인한 젊은이를 어떻게든 데려와 보는 게 좋겠다. 그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구나. 근데 너 혼자 가도 괜찮은 게냐? 지금 대화만 봐서는 스톤클럽 부인이 조금이 아니지. 제일 의심가는 사람이 되는데. 수류꾼을 꺼려 하고 늑대를 어떻게든 자기가 맡아서 해볼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진행해보면 알겠지. 스톤크럽 부인이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제가 사냥꾼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늘 벌써 3마리가 넘는 늑대를 잡았고요. 대단한 거지. 근데 방금 봤던 것보다 훨씬 큰 늑대들이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늑대들을 상대하기엔 이 도끼는 너무 약해서 쓸 방도가 없어요. 더 강한 도끼가 필요하겠구나. 아, 제발. 레노라야, 운 좋게도 사실 지금 이 할미가 튼튼한 장작 도끼를 하나 갖고 있단다. 지금 기회에 주문하시면 39,800원 뭐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막. 네 도끼는 나무 쪽의 기용이라면 이 도끼는 늑대의 두개골을 제대로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으니 끄떡 없을게야. 와우. 바로 내오마. 아니요, 사겠다는 얘기 안 했는데 받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여기 있다, 얘야. 너라면 이 늙은 할미보다 더 제대로 쓸 수 있을 거란다. 장작 도끼를 받았다. 점점 이러다가 나중에 뭐 톱도 주겠다? 체인소? 응? 또 파이를 좀 구워뒀단다. 지금 보니 레노라 네가 딱 가져갈 수 있을 양이구나. 아껴 먹으면서 영양 보충했지 말겸. 버터밀크 파이 줘가 5개씩이나. 역시 할머니야, 통이 커. 아니, 손이 커. 너무 커. 병이 든 물도 넉넉하다. 고마워요 할머니.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오도록 할게요. 꼭 기억하렴. 늑대란 정말 무시무시하고 교활한 생물이란다. 광견병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이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구나.
그렇다고네. 저기 사람 손에 길들어진 개랑 늑대랑 비교 실험하는 거 보니까 아 그냥 뭐 종이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다르긴 하더만. 나 나가면 돼? 할머니 나가셨니? 여기 계신구나. 갈게요. 너희 엄마가 항상 날 걱정하던데 우리가 생존의 힘으로 짜여진 핏줄이라는 걸 여전히 모르고 있는 듯하더구나. 어딘에 있는 조그만 늑대가 날 쓰러뜨리기 전에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생책이란다. 늙었다는 거는 살아남아서 강하다 이런 거니까. 가볼게요 그럼. 아이 참 집 앞에서 이러지 마라 이것들아. 최대한 상대하지 말고 가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쪽을 쭉 빼내가지고. 물약 이런 거는 한정 제한적이니까. 꺄! 되도록이면 피해가면서. 이게 뭐 경험치가 있고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박하향 백어지범요. 이리로 가면 되나? 초크브레이덤블. 여기 또 저 봐라. 가지고 아이템들 먹느라 창 띄운 와중에는 덮쳐오는 게 없는 건가? 끼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어그로가 끌린 상태로는 계속 있네. 이거 아래 내려가면, 지금. 으흘. 이제 쭉 가자. 혹. 궁금하긴 한데, 얘네가 얼마나 센가? 야, 일로 봐. 멍멍. 아, 좀 크다. 도끼 쥐는 자세도 바뀌긴 했다. 질질 끌던 걸 양손으로 딱 도끼 쥐어 목 위쪽 바짝 잡은 것도 슬슬 자세가 나오려 하는 것 같아. 어째 체력도 좀 늘었고. 아파. 데미지가 세지긴 한데. 아이 잠시만. 장작 죽이기 뚝배기 세다. 아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좀 그런데. HP도 회복 한번 하고 PP도 많이 까먹네. 뭐가 들었냐 또 음료. 일단 한 번만 더 해보자. 탐색을 해가지고 수색이구나. 탐색이란다. 얘 상태는 한번 볼까? 특이하게 두더기로 갔지만 그래봐야 늑대다. 피통은 20. 세긴 해. 거세게 쓸어버리기? 야 이건 또 범위 기술이구나. 침착하게 스윙. 아이 아파. 아이 빗 나갔네. 자 이거 잘못하면 나 죽겄다. 회복 한번 해야겠다. 회복. 어우 열심히 내를 찍어야겠다 이거. 위험해라. 갈수록 점점 세지고 이런 식이면 그냥 사냥을 안 하고 한두 마리 정도만 느낌만 보는 느낌으로 해서 간만 보는 식으로 해야겠다. 무섭다. 일단 저장 한번 더 해두고 가자. 수력군의 오두막. 핏뿌리 숲 더 들어가야 되나? 일단 오두막 쪽으로. 가깝네. 계세요? 수력군 안에 있어? 나 레노라야. 레노라 킬러민트. 없나베? 집이 없나? 문은 안 잠겨 있는데. 설마 자는 거야? 진짜 잠든 거면 기다릴 수 있겠는데. 우리 포크에든 도움이 절실해. 그런다고 막 들어와? 집이 없는 건가? 그럼 이제 어떡하지? 나 혼자 상대할지도 몰라. 떠나기 전 이 주변에 먼저 둘러봐야겠어. 빌릴 만한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래 한탕 뜯자. 뭐 음식 같은 거 있네. 음식인가? 아직도 따뜻하고 누가 손댄 흔적이 전혀 없어. 술꾼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밥 차려두고 일하러 갔나 보다지. 버블 밀크티. 밥으로? 사과버터 페이스트리. 어떠 달달해 보이네. 도끼가 점점 중세시대에 그런 무장 같은 느낌 난다. 할버드 같은 거. 나무꾼의 도끼? 이 도끼라면 지금 거보다 더 쉽게 늑대떼를 무찌를 수 있을 거야. 나무꾼의 도끼. 이러면 뭐 체력이 높아지나? 높아지네. 장비하는 거에 따라. 헛다매. 이 뒤쪽 문은 뭐야? 그냥 집 들어 나가는 건가? 대답이 없어. 문도 잠겨 있고.
아마의 문은 뒷방, 그러니까 음식 저장고로 이어질 거야. 어허. 집 뒤로 나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또 음식 저장고 뭐 이런 게 있나 봬. 엄매! 엄청 거대한 늑대잖아.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여기까지 왔을 정도면 이 주변에 완전히 쫙 깔린 거 아니야? 머리가 빨리 도네. 몇 마리쯤 상대한다 쳐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굴러가고 있잖아. 마을에 가기 전에 먼저 할머니한테 가봐야겠어. 니도 간 한번 볼까? 아따 크다. 대기 모션이 제대로인데 이젠. 먼저 어떻게든 달려가서 한탕 찌겠다 이건데. 특수공격 한번 먼저 수색. 염탐하는 늑대. 이족보행 늑대 대빵급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젠 웃기지도 않네. 그러면 나무꾼은 매우 자르기. 뚝배기! 그렇게 안 센데 생각보다. 제가 더 세 보이냐 어떻게 된 게. 그냥 공격. 어우 그냥 공격이 훨 나은데. 데미지가 좀 랜덤 같은 느낌인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회복은 할까? 십자길. 됐고 다시 뛰. 핏빛. 싫어. 일단 지금은 할머니 댁 먼저 들렀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 왜? 도망은 못 가나? 아, 안 되는구나. 자동 사냥해봐. 뚝배기. 아, 방울 해서 데미지가 덜 들어가고 이런 거였나 아까? 모르겠다. 일단 비기. 길 막지 마라. 할머니 댁 갔다가 오른쪽에 마저 가게 되겠지 싶은데 집으로는 아직 안 가겠고.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빨리 왔구나? 괜찮니가 아니라? 수일꾼은 데려왔니 얘야? 아니요 할머니, 수일꾼 오두막에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대체 수일꾼이 어디가 있는지 알 방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순 없잖아요. 밖엔 아직도 사나운 늑대들이 어슬렁거려요.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마을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마법소사, 이렇게 내보게 뒀다간 늑대 법이 될 게 분명하구나. 잠깐 쉬다 갈 거라, 레노라. 회복인감? 얼마나 쉬는 거야? 자 그럼, 떠날 준비는 다 끝난 게냐? 네, 저 너무 두려워요.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항상 조심하고 노련하게 행동해야 한다, 레노라. 늑대라는 두려운 존재는 어쩌면 우리처럼 길을 잃은 처지일지도 모르겠다. 이거 좀 뜻깊은 그런 건가? 오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음식을 추가로 챙겨줬단다. 여기 가져가거라. 어우 할머니, 그새 또 음식을 해주셨어. 많이도 하셨네 또. 어우 배 터지겠네 다 먹으려면. 고마워 할머니. 갈게요. 어우 든든해. 근데 어디로 가야 돼? 마을로? 뭐야? 수렵꾼. 얼굴이 흉터야 저거? 이게 누구야? 안녕 꼬마 레노라. 할머니 댁가 떠던 길이야? 참 멋진 분이시지 너희 할머니. 손이 너무 커. 야, 이 숲 방방벗고 헤매다가 죽을 뻔한 게 몇 번인데 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넌 왜 이렇게 말이 짧은 거 같냐? 나야 뭐 항상 하던 얘기 있잖아 꼬맹아. 너야 말로 지금 이 사단에 여기서 뭐해? 말벌에라도 쏘였냐? 둘이 되게 친한 건가? 포퀴달로우가 늑대대 때문에 완전 숙대 없이 됐어. 나랑 같이 마을로 가자. 죄다 쓸어버리게. 오호. 마을이 늑대대한테 침략당했다는 말이야? 그리고 너랑 내가 같이 그걸 저지하자는 거고? 따라와봐. 그럼 할 얘길 많아. 잠깐, 어디가 생각인데? 물론 내 오두막으로 가야지. 오두막? 지금 시간이 남으더라? 꼬맹이 킬러멘트야, 날 믿어. 이 늑대 사태는 헐레벌떡 마을로 뛰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건 하찮은 코올리기 기사들이나 쓰는 방법이지. 전문가는 아예 그냥 뿌리째 해결하려 하는 건가? 군말 말고 따라오긴 해. 이런 숲속에서 시간 낭비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근데 마을 쪽에서 오지 않았니 방금? 왜 이쪽에서 왔을까? 일단 내가 어디 길이 있었겠지 뭐.
아무튼 다시 왔었다 여기. 우리가 있어야 할땐 여기가 아니라 마을이라고. 레노라, 이미 그 얘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단순히 마을 안에 쳐들어온 늑대를 잡는다고 이 사단이 끝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럼 공격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 원흉을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자 이런가? 그런 걸 할 거였으면 진지하게 하든가. 늑대들은 무리를 짓는데 어떤 무리든 항상 뭐가 있지? 대장이 있어. 늑대떼를 조종하는 재수없게 커다란 두들머리 늑대를 본 적 있어. 그 녀석이 바로 내 숙적이지. 시간이 좀 촉박하군. 맞아.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가야 해. 우리? 아니야, 레노라. 나 혼자 갈 생각이야. 그래,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뭐, 싫어. 여기 가만히 죽치고 있으라고? 입이 점점 험해지냐, 왜? 나가는 것보단 낫잖아. 밖에 한 발짝이라도 들미는 순간 바로 죽는 건 아닌가 몰라. 그냥 이 오두막에서 숨 죽이고 기다리는 게 제일 안전해. 수렵군, 내 건을 직접 사냥한 늑대가 벌써 몇 마리나 되는지 알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자신감. 네 말이 사실이라도 어떻게 널 그 위험한 숲에 다시 보낼 수 있겠냐고. 이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더 있겠어? 너희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까? 얘가 가장 이성적인 그걸 내려주는데, 응? 여기. 내가 썼던 사냥 도끼 하나를 주지. 이거 되면 좀 안정감이 되긴 될 거다. 점점 강화된다. 또 사정을 헤매는 늑대가 이 안으로 침입하기라도 한다면 위험하니까 바로 쓸 수 있는 트릭 하나도 추가로 알려줄게. 뭘 또 튜토리얼이야 갑자기? 그건 아닌 것 같네. 아, 스킬구나. 늑대 참수. 수륙군, 나한테 이렇게까지 수고해주는 거 정말 고맙지만 내가 도움은 안 되더라도 너랑 같이 가야 할 것만 같아. 알아, 꼬마 켈라멘트. 이 작업은 정말 스트레스 정점을 찍는 일이라 그래. 물론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야. 늑대들이 넌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손으로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그리고 모두 다 해결해낼 거니까. 밤에 여기서 혼자 있으려면 간식이라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난 아침에 돌아올 거야. 마침 새 늑대가 지금 망토도 생겼는데 자랑 좀 하고 와야지. 아따, 먹을 거 또. 이제 가봐야겠군. 좀 쉬어. 이미 너무 긴 하루 보냈잖아, 레노라. 결국 집은 못 가는 거야, 나? 가버렸어. 슬근을 쫓아갈 것 같아. 여기 머물다가 늑대떼가 공격하면 어떡해. 가야 해, 말아야 해? 아니, 갑자기 선택을 하라고요? 저장도 아까 한참 앞에 됐었는데? 아, 일단 머물러봐. 아이면 아이답게. 여기 머물러야겠지? 뭐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수결꾼은 수결꾼이야. 여기서 좀 쉬고 있어도 상관없을 거야. 갈걸. 갈걸. 늑대 때? 무드 부쉈어. 갈걸. 갑자기 이런 그림도 보여주지 마. 쉣. 레노란 숲으로 질질 끌려가 늑대떼에게 잔혹하게 무너뜨렸다. 깊은 숲 가운데 버려진 레노라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격군은 우두머리 늑대를 사냥하던 중 방향을 틀었다. 배드엔딩 아니야 이거? 레노라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비보를 전하던 수력군은 영원히 포크위드에 거주하면서 사냥꾼 역할을 정식으로 계승받기로 결심한다. 수력군은 최선을 다해 마을을 보호했지만 한 사람이 이런 수많은 공격을 맞기엔 역부족이었다. 하하. 그러던 어느 날 수력군은 마을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을 주민들은 혼자 그 많은 늑대떼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알긴 하는구나 이것들아. 묘도 좀 똑바로 좀 해주지 그 참. 레노라와 수력군이 없어 마을 주민들은 늑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곧이어 마을엔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아, 스톰크립 부인은 뭐하는데? 마을은 숲으로 뒤덮여 유적으로 남을 때까지 잊혀진 채 쓸쓸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제대로 배드엔딩이잖아. 이런...
엔딩 다 멀티 엔딩이라는 건가? 뭐 가능하다라 이런 식으로 버림받은 영혼. 에이 불러와봐. 나 어디까지 했었니? 집으로 들어가는 데까지였나? 아 여기서부터구나. 자 다시 고르자. 떠나자. 응? 머물다고 하자마자 바로 그냥 집 앞에 들이닥치는 게 어딨냐. 가야해. 가야해. 가겠어. 그 수많은 늑대들을 한 사람이 처리하기엔 너무 벅차. 경험 쌓인 사냥꾼이라도 마찬가지야. 유일하게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주는구만. 가보자. 뭐 말이 가보자지. 나도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합류를 하긴 하려나? 버블 미클티 가다가 흘려놨나? 야 비켜봐. 지나갔기 좀. 싸우기 싫어. 난 음식 같은 거는 최대한 아껴가지고 마지막 최종 보스전에도 잘 안 쓰는 타입이거든. 엘릭서 같은 것도. 에 지나갈게요. 이것도 챙기고. 뭐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말도 흘려놨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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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는 무슨 숲이냐? 핏뿌리 숲. 아 또 색깔이 바뀐 거야. 뭐야 이거? 그냥 두 발로 쓴 아까 잡았던 그 늑대인가? 아우 자세 봐라. 기가 막히네. 오 피통도 많이 늘어나있고 소식 한번 볼까. 염탐한 늑대 아까 봤던 그대로구나. 그럼 그냥 뚝배기 찍어뿌려 그냥. 응? 아야 한 대만 더. 아야 아 이걸 빗나가. 오케이 성공적 됐고 풀피 상태 유지하면서 가자. 거하게 십자기 하나 먹고. 뭐 많이 있네 먹을건. 음흠 PP는 안 썼으니까 좀 만땅이고. 밀크티를 얼마나 많이 타둔 거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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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길 위아래로 나뉘는 건가? 아 결국엔 합쳐지는 길인가? 왼쪽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러면 그냥 양갈래로 나뉘었다가 결국엔 한쪽으로 합쳐지는 그런 길인 것 같고. 이건 지나갈게. 음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또 숲이 바뀌는 것 같고. 뼈다귀 바위 절벽. 숲도 아니게 됐네 이젠. 사르사크림. 뭐 이런 걸 여기다 뒀어? 마을이랑은 점점 동떨어지는 대로 가는데 숲조차도 아니게 됐고. 에이. 근데 너무 과하게 챙겨가는 것 같다? 응? 일일이 다 잡을 걸 상정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뭐 이렇게 뜨는 건가? 여기 또 동굴이 나오는데. 다이어울프굴. 어 무섭게 생겼네. 이름부터가 응 뭐야 저 뼈? 뼈? 아 그냥 바닥장식인가? 핏자국? 근데 조사가 안 되네. 뼈는 확실한 것 같고 피가 점점 세이브할까? 후 아 못 가.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가고 싶은데 난 집에. 안 돼. 이거 봐. 술꾼 잡아먹혀? 난 못해. 못한다고. 어쩌지? 어째야지? 갈게요. 왜 글로 가는데? 아니야.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돌아가긴 늦었어. 그래 아까 집으로 갈걸 그냥. 늑대 밥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멍멍 한번 보자. 아파. 크고 사악한 늑대 최종 보스. HP 100, PP도 100인데 또 특수한 뭐 좀 쓸라나? 상당히 흉폭한 이 짐승은 늑대 때의 마지막 남은 두 번째 우두머리다. 두 번째? 첫 번째 누군데? 늑대 참수 아까 배운 거였지. 쪼개 아파. 뭐야 이런 걸로 죽을 만큼 허약한 녀석이 아니야? 잠깐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
아니 뭘 때리기라도 하든가. 아니 일반 공격을 해야 되니 설마? 공격. 아, 이걸로 뭐 열대 때리면 죽긴 하겠다. 뭐했냐 방금? 회복 좀 할게, 회복 좀 할게. 많이 때리지 마라. 하지마. 아 뭐야, 하지마 하지마. 으르렁 으르렁. 이 늦때 딱 봐도 날 공격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망설이는 건가? 하지만 왜지? 노려보기. 에베이. 노려보기. 노려만 보는데? 아까는 그렇게 깨물깨물하더만? 절단 이렇게! 잠깐만요. 회복. 뚝배기. 내가 머리 도끼로 작살내도 소용없는 건가? 아 노려보긴 하지 왜 계속 물어 또. 주머니. 예, PP20 해보겠구나 이건. 일단 회복. 도대체 으르렁대 그냥. 뚝배기. 절단. 아야. 뚝배기. 노려보기. 뚝배기. 회복 한번 해야겠지 이제? 으르렁. 뚝배기. 아 점점 약해지는 거야 뭐야? 방어 상태라 그런 건가? 뚝배기. 아 그만 좀 해. 뚝배기. 이거 되냐? 아 PP 없어져 안 되는구나. 묘목. 이것도 되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어. 이 방법밖에 없지만 그게 이게 정력 만들 걸까? 이만해도 충분한 걸까? 수혈권을 죽이고 마을을 혼란스럽게 하긴 했지만 아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 돼. 뭐가 옳은 선택일까? 살려줘봐? 살려주는 걸로 가봐. 응? 아니야 이거면 됐어. 우리 마을에 큰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생명의 은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너 뭐냐? 살려줘서 고마워요. 너 뭐냐? 넌 누구야? 어? 넌 누구야? 당장 말해. 손에 도끼 들었다. 말해라. 수류꾼 아니야 이거? 전 바로 이 지역의 늑대떼를 지시하는 우두머리 늑대예요. 이 큰 송곳니가 보이시나요? 아 해봐. 왜 뒤로 빼는데? 뭘 가르치겠다는 거야? 네 이름이 궁금하다는 말이었다고. 아벨이라 불러주세요. 아벨. 카인과 아벨한테 그 아벨? 근데 사실 이름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라 입에 착 달라붙진 않는군요. 좋아 아벨. 넌 우리 수렵꾼을 죽인 데다가 너네 늑대 떼들은 우리 집이랑 마을을 공격했어. 왜 그런 거야? 말하지 않으면 네 머리를 뺄 거야. 이유 없이 한 행동은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늑대 떼가 당신의 집을 공격하게 된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중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전제 무리들에게 당신 마을을 공격하라고 지시할 만큼 높은 권력을 가진 늑대가 아니라는 점이요. 그럼 왜 저랬는데 저것들. 책임이 없어? 앞뒤가 안 맞잖아. 네가 우두머리라며 늑대들이 단 네 명령 때문에 명령에 따라 움직일 텐데 수혈꾼이 나한테도 알려줬던 내용이야.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있네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 흑막이 누구냐? 길고 험한 이야기를 짧게 줄인답시고 우리 형이었던 케인은 아벨과 카인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내 늑대 떼들을 완전히 정신나간 맹수로 만들어 놓았죠. 사실 정말 나쁜 쪽은 형이에요. 그렇다고 형을 팔아먹어? 뭐 네가 죽긴 하겠다만. 네 형이라고? 너랑 비슷한 다른 늑대는 그동안 본 적이 없었어. 이 일 시작되고 지금까지 쭉 수별꾼인가? 내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했죠. 걘 위장이라면 이 세상 누구보다 능숙하게 해요. 그리고 당신 말을 들어보니 이미 켄이 누군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당신은 형을 수렵꾼이라 부르나 보죠? 수렵꾼이라니? 수렵꾼은 네가 죽였잖아. 저도 정말 죽이고 싶었죠. 하지만 아니에요. 형은 나를 죽도록 주합하더니 당신이 오기 전에 눈 깜짝할 사이 사라졌어요.
그 교활한 녀석은 대체 뭘 위해 이러는 걸까요? 자기 손을 안 더럽히고 동생을 처리하는 거요? 아따 소름 끼치네. 걔가 어떻게 늑대가 될 수 있어? 너랑 닮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눈이 어떻게 되니? 닮았는데? 무엇보다 걘 늑대를 사냥하는 애야. 술급 망토에 대해 알려줄까? 늑대 가죽으로 만들었어. 계속 쓰고 다녀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쳐서 메고 다닌 그런 거야? 나한테 늑대를 참수시키는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단두대로 목을 치듯 깔끔하게 잘려. 듣기 참 꺼림직한 얘기네요. 뭐가 됐든 형은 늑대예요. 형이 진짜 몸을 최대한 숨긴 거죠. 그래도 못 가린 게 하나 있었던데요. 얼굴 표시요. 당신에게 그저 눈 밑 흉터로만 보일지도 모르겠군요. 그거 봐, 눈. 눈 밑 흉터라 했지. 아, 이런 맙소사. 사냥꾼 아가씨, 잘 들어요. 아가씨가 우리 형을 죽일 때까지 우리 늑대 때는 자기네들 이빨이 깨부술 수 있는 건 뭐든지 파괴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형은 그런 우리 늑대들을 사냥하고 있고요. 뭐한 놈이야 대체가? 형이 사냥을 하면 할수록 우리 늑대들은 점점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더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결과만 낳게 될 거예요. 까놓고 말할게요. 형은 완전 돌았어요. 늑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전까지 형은 그 위장쇼를 계속할 거예요. 사람인 척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늑대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자연이란 게 그렇게 쉽게 굴러가는 톱니바퀴가 아니라고요. 근데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방법은 없을까? 수렵군을 갱생시킬 순 없어? 걔가 우리 마을을 위해 힘쓴 걸 생각하면 쉽게 죽이진 못할 거야. 방법이 있었다면 형이 그런 짓을 해왔다는 걸 제가 평생 모르지 않았을까요? 케인 형은 이미 저 멀리 떠났으니까요. 제 생각컨대 형을 살린다면 곧 당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늑대에 물려 죽을 거예요. 그 엔딩 한번 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형을 죽여야죠. 케인을요. 이게 가장 맞게 가는 루트인 것 같고, 그 스톤 부인은 제대로 된 부인이었네 그럼? 하지만 걔가 널 죽이는 법을 알려줬어.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야. 과연 내가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이거 없인 말이죠. 짜잔! 지금 구매하시면 하울링 도끼. 마법에 깃든 도끼예요. 우리 늑대들에겐 송곳니만한 무기가 없지만 가끔 만만치 않은 사냥꾼을 잡으려면 이게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늑대도 도끼를 쓰는구나. 직접 써본 적은 없지만 이게 형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줄 거라는 건 하나는 확실해요. 근데 넌 이걸 왜 안 쓴 거야? 우리 형은 내가 이걸 쓸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었어요. 늑대는 절대 교활함을 잊지 않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죠. 내가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형도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당신, 사냥꾼 아가씨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셈이죠. 죄다 또 떠넘긴다 또. 그럼 어떻게 휘두르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 도끼 있잖아요. 그냥 장작폐경 나무 도끼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품 설명해 주신다야. 이렇게 가볍게 싹싹 뭐 장미칼 설명하는 것 마냥 리카온의 재진 입을 배웠다. 그러고 보니 우리 늑대들이 당신 마을에서 이런 걸 훔쳐왔던데 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이번엔 빨아피할게. 그래, 회복템을 많이 쓰긴 했다. 할 말은 다 끝난 거야? 그래요. 사냥꾼 아가씨,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게 다네요. 그럼 날 위해 행운이라도 빌어줄래? 최대한 빌어드리죠, 사냥꾼 아가씨. 그나저나 아벨, 내 이름은 사냥꾼이 아니야. 레노라라고 불러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사냥꾼 레노라 아가씨. 칭호가 됐네, 사냥꾼은. 하루아침에 늑대를 이렇게까지 사냥을 하게 됐다고? 채찍인데 그냥 타고났어. 천부적이다, 야. 대단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면 되나? 어디로 가야 돼? 일단 길가 여기까지 있었던 늑대들은 다 없어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도 한번 해두고. 허허. 마을을 중간에 돌아가는 것도 뭐가 있었으려나? 멀티엔딩이고 아까 봤던 게 다였으니까 이게 아마
제일 맞는 루트지 않을까 싶고. 가는 길목에 늑대들은 싹 물러간 것 같은데. 다 마을로 갔나? 어디로 간 거지 얘는? 그냥 자칭한 데서 자러 갔다? 어떻게 된 걸까? 일단 여기서 위로. 집에 있니? 저장고. 있다. 수렵군. 레노라? 레노라, 어디로 튀었던 거야? 너희 어머님이 주변에 없으셔서 망정이지. 날 가만히 안 두셨을걸. 그럼 멍청한 얘긴 그만해. 네 동생 아비한테 얘기 다 듣고 왔어. 내가 모를 줄 알고? 급발진? 내 동생? 그리고 뭘 몰라?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꼬맹아? 난 동생이 없어. 난 그저 숨은 늑대들만 골라잡는 게 취미인 싱글 사냥꾼일 뿐이야. 지금까지 마을을 계속 지켜온 게 누군지 잊은 건 아니겠지? 우두머리 늑대가 나한테 다 털어놨어. 계속 우기지만 말고 진실을 알려줘. 상상력은 난 장난 아니라니까. 이제 이상한 상상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좀 돌아와 생각해봐. 늑대들은 누구보다 교활하게 움직인다는 걸 잘 알잖아. 당연히 여우보다는 아니겠지만은. 야생 동물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뭐든지 다 해. 늑대도 네가 어리고 순진한 건 다 알아. 그러니까 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도 하지. 이게 바로 내가 항상 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야. 절대 늑대 말은 믿어서도 들어서도 안 돼. 그래서 네가 늑대면 이것도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걔가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지? 네가 방금 말했잖아. 이 일을 한 번에 끝낸다며. 뭐를 위해서? 네 말이 진정 사실이면 왜 그 멍청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둬서 이 사단이 나도록 하는 거야? 레노라, 이후에 난 그동안 늑대들을 때려잡으면서 생긴 상처보다 큰 부상을 입었어. 그냥 난 다시 돌아가서 이 일을 마저 마무리하기 전까지 쉬려던 거였단 말이야. 상처가 어디에 났다는 건데 그 말을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런 잘 들어 어린 친구. 그 정신 나간 이야기 이제 그만 들을 거야. 처음엔 그냥 꼬맹이 말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감정이 적격해지는 것 같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자 봐. 오늘 밤에 늑대들이 더 불어날 거야. 그 말인즉슨 아침까지는 여기서 묵어야 할 거야. 밥이 문제야? 여기도 먹을 건 많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어렵지 않잖아? 늑대들이 무서울 수 있어. 내가 그걸 모를 리가. 근데 여기에 나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계속 강조했잖아. 안정을 취하라고. 그렇게는 안 될. 아, 음식이 상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뒷방에 잠깐 들렀다 올게. 알았지? 난로 옆에 앉아있어. 금방 돌아올 거야. 내일 난 그 먹같은 늑대를 완전히 싹쓸이서 뿌리까지 뽑으려고 영원히 나타나지 않도록. 또 선택이 걸리는구만. 난 이제 얘... 모르겠어 정말. 근데 저 방이 궁금해서 안되겠어. 따라가. 아직까지도 뭔가 낌새가 이상해. 괜히 얼렁뚱땅 넘어가게 두지 말아야지. 들어가봐. Oh shit. 이글저글 뒹구는 토막난 늑대 시체들. 그리고 레노라, 수류꾼. 진짜 여기만큼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꼬마야. 이게 바로 사냥의 어두운 민낯이야. 너 같은 꼬마한텐 전혀 어울리는 곳이 아니라고. 이제 어린애 얘기는 그만 듣고 싶어. 이 심각한 늑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중인지 한번 아무 말이라도 좀 해봐. 레노라야,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너희 엄마한테 작업 중 성가시겠다고 이러는 꼴을 보고 싶니? 왜 내 말에 듣는 채도 안 하는 거야? 우두머리 늑대가 말해준 거. 그 우두머리 늑대 내일 죽을 거야. 걔가 무슨 말을 했던 간에 전혀 상관없어. 이제 뒤로 돌아서 이 방을 나가줘. 네가 진지한 답을 해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케인, 대체 무슨 꿍꿍이야? 케인? 그래, 그게 내 이름인가 봐. 그치?
잘 들었구마야. 내가 늑대들을 죽인 이유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지. 아벨과 난 늑대 물리의 지배권을 두고 몇 년간 싸웠어. 그러다 난 깨달았어. 저들을 다 죽이는 걸로 대신 끝맺는 게 낫겠다고. 야, 이름값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다 싹 다 죽여버리려고. 어후. 인간 사냥꾼으로 위장하여 늑대들을 학살하고 다니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겠더라고. 인간은 인간을 신뢰하는 법이니까. 아니, 이게 아니지. 이건 너랑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잖아. 인정하지? 내가 늑대들을 전부 잡으면 너희 마을은 안전해질 거고 상황은 오히려 더 좋아질 텐데. 그 늑대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공격했던 건 다름 아닌 너 때문이야. 네가 사냥을 시작하기 전까지 늑대들도 우리 거들떠도 안 봤다고.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실은 내가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해 전혀 신경도 안 썼다고 말하면 어쩔래. 너희 인간들은 내 예전 부하들만큼이나 멍청해. 나도 널 충분히 죽이고도 남아. 머리가 조금은 덜 아플 거야. 그것만은 확실하지. 신경을 안 써? 넌 우리 포크이들을 보호해줬잖아. 사람들은 널 믿었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 있다니. 내가 잡니를 대신해주는데 꼭 그런 어두운 면을 들춰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난 네가 마을이라고 부르는 판잣집 모덕이나 거기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선 전혀 상관 안 한다고. 그래, 이 얘기를 빼먹을 뻔했군. 너한테라도 말해주는 게 좋겠지. 사실 내가 바로 베어버린 남자기 아내를 몰아 죽인 그 늑대야. 아, 별로 궁금하진 않았는데. 그 인간 아내를 죽이고 나서 나는 늑대 무기를 직접 학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어. 그렇게 베어베리 남작이 나를 무조건 신뢰하도록 만든 거야. 이후로도 난 계속 포크이드 주민들을 염탐해왔어. 재밌어. 아주 재밌다니까. 그리고 사실 내 멍청한 동생과 그를 따르는 똥개 무리들이랑은 마무리를 짓고 나서 어차피 모두를 학살하기 이야기였어. 그래, 마을 사람들 말이야. 네 가족이랑 작별 인사는 했는지 모르겠네. 왜냐면 이제 넌 내가 그 멍청한 말에서 저지른 두 번째 살인 피해자가 될 거거든. 멍멍. 아, 도끼 기가 막히게 생겨먹었네. 움직이기도 하냐? 있잖아 레노라, 넌 정말 기억에 참 많이 남을 사냥꾼이야. 넌 이미 내 일을 대신에 해결해줬어. 내 동생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내 계획을 알려줄까 했는데. 아, 맞아. 그런 서프라이즈를 해줄 만큼 네가 그렇게 특별한 녀석도 아니었지. 여기서 널 죽인 후 네 시체를 마을까지 질질 끌고 갈 거야. 그게 마을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 되겠지. 잔인한 놈. 뚝배기나 한번 깨볼까? 재진 입이었지 배운 게 아까. 빡빡 빡빡. 아따 세다. 모르겠고. 어디 수색이나 한번 해볼까? 피통은 얼마나 되니? 한 150대나? 수격꾼 케인, 최종보스, 늑대 도살자다. 당장 죽이지 못한다면 이 녀석은 날 제대로 산산조각 냈으며. 아까 30 정도 들어갔었나? 피 100이네? 뭐 아벡이랑 별 차이 없구나. 그럼 제일 센 걸로 계속 때릴봐. 빵빵빵빵. 28 킥킥대기. 웃어? 뚝배기. 아프지? 어리색은 레노라. 네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해. 얘 아픈가 보다. 말 돌리려고 한다.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어? 쉣. 이게 본 모습이었네? 나 그럼 여태 뻘짓한 거니? 다시 한번 볼까 그럼. 진짜 최종 보스. 수렵. 아니, 케인이 완전히 미쳤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게. 아, 아프다. 잠깐만, 이걸 또 쓰고 싶은데 안되냐? 늑대 참수 되니 너한테? 아, 안돼. 얘한테 배운 그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였다는 거네? 이 망할놈. 산데기 버릇패가 20? 일단 먹어봐. 아, 아프다. 그리고 크림. PP도 회복을 좀 해야겠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앞에서 참수 된다. 그것 좀
애교 썼을걸. 스킬 좀. 응? 재즈님. 빡빡빡빡. 24. 아이고, 아프고. 아니, 냅다 찍자. 아이템 쓰면서 하다가 저기. 내가 더 맞는 양이 많은 것 같다. 그냥 회복 위주로 하면서 계속 이러고 떠들게 패했어요. 그래, 웃어. 뭔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웃어. 킥킥 대기. 한 대만 더 맞으면 회복하자. 아우, 잘 맞아준다. 한 번 더. 옳지. 한 번 더. 난 웃고 있어. 난 계속 찍을 거야. 공격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가 지금? 견눈질. 빗나갔고. 얘가 킥킥 될 때마다 내 데미지가 내려가는 기분이란 말이야. 한 대 맞았으니까 또 회복. 견눈질. 제법 많이 때렸는데 그래도. 9, 8. 낄낄낄. 8. 응? 아! 별거 없네? 허접. 레노라는 케인의 시체를 밟아 올라갔고, 레노라의 도끼는 케인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케인을 죽인 것이다. 반나분하네. 아벨에게 받은 도끼를 다시 돌려준 것을 끝으로 레노라의 일은 마무리되었다. 아벨은 본인이 이끄는 늑대 무리를 모두 불러온 뒤 다시는 이런 끔찍한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멍멍이들이니? 마을 사람들이니? 곧 레노라와 아벨은 포크위드 할로우로 같이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케인의 진실과 공격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멍멍이에요. 처음 아벨이 마을에 찾아왔을 땐 온 주민들의 불신과 공포의 화살을 맞아야만 했으나 레노라의 설득을 통해 주민들은 곧이어 아벨과 늑대떼를 용서할 수 있었다. 이걸 용서해 주네. 마을 전역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했고 포크위드 할로우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누구보다도 사냥꾼다웠던 레노라의 용기는 스톤크럽 부인이 오래전에 그만뒀던 본인의 사냥꾼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무슨 조합이야 이게? 늑대 한 마리에 부인 한 분에 꼬마 한 명? 여기에 아벨의 도움까지 합하여 이 셋은 다함께 마을과 숲을 지키는 사냥꾼으로 거듭났다. 레노라의 용감함, 아벨의 괴력, 스톤클럽 부인의 지혜와 경험으로 무장한 사냥꾼들은 포크위드 할로우 이 근방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로 만들었다. 잘됐다. 멍멍이들도 귀엽네. 수년이 흐르고 난 뒤 레노라는 우두머리 늑대인 아벨에게서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 멍멍이랑 친구 먹었어? 둘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에 따라 인간과 늑대 사이의 유대를 끈끈히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었다. 이게 제일 진엔딩인 것 같네. 오, 엔딩 바 사냥꾼 아가씨. 바까지 있다고. 종류가 굉장히 많나 보구만. 허허. 그리고 스템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게 진엔딩이 맞는 것 같고. 이거 엔딩 한번 쭉 확인하는 것만 해도 2시간은 훨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너스룸은 뭐야? 뭐 노래 골라 듣기 뭐 이런 게 있으려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건 CG 같은 것도 볼 수 있지? 그런 거 보는 거 없고 아트 갤러리니까. 알았어. 자, 아무튼 헌트리스 오브 할로이 맞나? 게임 이름 뭐였더라? 타이틀로 돌아가자. 헌트리스 오브 할로우 한번 해봤는데 엔딩 종류가 지금 두 개밖에 확인 못했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심오했고 생각보다. 그렇게 잔인하지도 않아가지고 스무스하게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고 괜찮은 게임인 것 같네.
일단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 또 다른 엔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게임 제목 그대로 한글로 검색하면은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플레이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